이어서 대전교구에서 보내온 동영상 뉴스입니다. 하느님 자비의 복음의 종 선교회는 지난 2일 대전 광역시 대덕구 읍내동 선교사들의 집에서 한국 진출 5주년 기념 미사를 봉헌하고 새로운 도약을 다짐했습니다. 이날 감사 미사에서 대전교구장 유흥식 주교는 지난 5년간 보여준 선교회의 성장은 곧 하느님의 은총을 증거한다며 선교회의 새로운 도약을 강구했습니다. 자비의 복음의 종 선교사님들 5주년을 감사하고 축하하고 새로운 길을 향해서 또 특별히 바라는 것은 하느님 자비의 복음의 종 선교사 중에 한국인이 되도록 빨리 있기를 기원합니다. 하느님 자비의 복음의 종 선교회 선교사들은 이날 한국 진출 5주년을 기념하며 주님 사랑과 기쁨을 세상의 모든 이들에게 전하며 살아갈 것을 다짐했습니다. 감사하고 대전교구 신자들 분께 감사드리고 우리 앞으로 많은 젊은이들과 함께 선교활동할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하고 하느님께 감사드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께도 기쁜 마음으로 감사드립니다. 사랑합니다. 지난 2002년 독일 민스터 교구에서 설립돼 세계 14개국으로 번져나간 하느님 자비의 복음의 종 선교회는 하느님께 자신을 봉헌한 독신 남녀와 교구 사제, 말씀 봉사 부부, 복음을 전하기를 열망하는 이들 150여 명으로 이뤄진 선교 공동체입니다. 국내에는 지난 2006년에 진출해 공동체 생활과 기도회에 열린 참여, 기도와 나눔 모임, 영적 지도 등의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